군중심리 같은 내용이죠. 34번 빈칸추론.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4번째 빈칸추론 3번째입니다. Herd behavior 이라 나오더라고요. Herd behavior 뭐냐면 우리의 무리와 같은 무리떼와 같은 행동들인데 비어있는 식당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팔로워, 따라온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의 글이죠. 글은 어렵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과 서사성을 갖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보시면 좋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먹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레스토랑이냐? 만약 우리가 그 레스토랑이 보통이나 바쁘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바쁜, crowded 되어진 식당이란 걸 알게 되면 거기를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crowded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비지하고 연결해놨습니다. Even when nobody tells us the restaurant is good. 그 식당이 좋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무리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Our herd behavior.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대요. 자, 이제 두 가지의 비어있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잘라진 거는요, 무조건 자르기가 좀 힘들고요. Let's suppose부터 출발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되죠. You do not know. 당신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보자 라고 적혀있죠. Which one to enter.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see a group of six people, enter one of them. enter라는 동사가 see라는 동사의 오형식 사역 동사 일부인 것이죠. 그룹의 여섯 명이 enter, 목적격 보호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Which one are you most more likely to enter? 어떤 쪽에 당신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비어있는 거나 아니면 나머지 것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어있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한쪽은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한쪽에 팔이 날리고 있으면 안 가게 되죠. 그죠? Most people would go into restaurant with people.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Let's suppose. 근데 이제 너하고 네 친구가 go into that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을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이제는 거기는 8명이 있는 꼴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이 비어있는 걸 보고 또 다른 것들은 그 안에 8명이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they decide the same as the other eight. 다른 8명이 했던 대로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는 7번째, 8번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친구와 함께. 그래서 뭐가 됐다? 계속 군중효과 내지는 군집효과, 무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계속하게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딱 봤을 때 순서밖에 없어 보이는 지문 아닙니까? 이 글 자체에서 막 대단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순서를 잘 기억해서 문제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근거가 될 만한 거 좀 빨간색을 칠하면 others가 바라보냐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people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음에 others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영어에서 원칙으로 others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개념은 그 앞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others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some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여긴 some이 없으니까 6명 정도 다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people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others 덕분에 앞에 있는 그 some이나 6명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others가 나왔는 게 문장 전체에 맞는 그 논리적인 구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선생님이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를 낼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